4.3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들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생존 희생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또 다른 차별과 상처를 준다는 주장과 함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9년 2월 400여 명이 학살된 성산 터진목에서 살아남은 오인권 할아버지. 당시 17개월이었던 아이는 학살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품속에서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세 발의 총탄을 맞아 두 팔에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이 패인 흉터처럼 평생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습니다. 70여 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장애 등급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 결정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터무니 세월을 이거 72년 동안 견디고 솔직히 견뎌왔습니다. 솔직히 견뎌왔다는 걸 생각할 때에는 9천만 원이 1등급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1억을 줘도 저희들은 그것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4.3 첫 보상금 지급 대상 300명 가운데 생존 후유장애인 77명은 최고 9천만 원부터 7,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3 중앙위원회 보상분과 심의에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간을 3개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한 건데 이를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4.3단체와 후유장애인 유족회, 그리고 심의를 했던 4.3 중앙위원회 내부에서도 차등 지급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그 지연된 보상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두 살, 세살때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그 영유아기 또는 사춘기 또 결혼 정년기에 얼마나 애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인들의 장애 등급과 보상금 규모를 정하는 건 전적으로 4.3 중앙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74년 만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역사적 현장에서 일부 오점을 남긴 가운데 향후 예정된 추가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에서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